아까 저차 아니에요? 저차 아니에요? 저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길 도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했는가? 불금역서부터 그 봉화역까지가 제 1계단입니다. 2계단, 3문, 낙원역, 광명역, 그다음에 김송도역 삼흥역, 전승역, 혁신역 다섯 개. 잘하시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김일성이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네가 먼저 빠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었어요. 그 퇴로라는 게 이제 도로인데, 일선이라는 게 도로인데, 지하에 들어가 보면 2차선으로 돼서 한 차는 계속 가기만 돼 있고 하나는 계속 오기만 돼 있어요. 김은 불금별역을 왜 불금별 거기다가 현성됐냐? 그 불금별역을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서부터 사회안전부리가 2.2km, 국가보위가 2.3km, 인민무력부가 1.8km,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갱 35도로 쫙 뚫으면 거기서부터 그 거리로 불금별까지 와요. 그럼 불금별 여기서 또 쫙 타고 내려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까지 오는가? 전승까지 오면 전유역까지 전까지 와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가 대성산까지 와요. 그냥 대성산은 555도로로 빠져요. 또 국간으로. 그래서 언제든가 여기 삼속구역 전 얼로 빠져서 비행기 타고 달아날 수 있는 퇴로를 했어요. 이게 구울파고 이런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역전 역선 사이가 한 키로 800부터 2키로 200입니다. 1200m. 네. 1200m인데 마구리가 4개 있어요. 마구리? 마구리가 4개라고 하면 지하철도 사람들이 타는 네. 입구가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파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마구리가 2개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 역전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여기 들어가면 1개, 2개, 3개, 4개 대가 들어가잖아요. 1000명이 들어가 결국은. 굴진대만. 네. 10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약 한 2년, 3년이면 그걸 다 팝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사람을 팔 때가? 아 이게 뭐 61년 첫발 파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팔던가.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이렇게 왜 커다란 누에고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땅 파는 거, 지방 파는 거. 지름 막 수십 미터짜리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은 있어요. 양쪽에서 만나고 하는 거. 지금은 아, 있어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은 아직도 차감기가 들어가서 차감을 해요. 엔터 때 들어가서 그냥 갱에 딱 잡으면 갱에 딱 차감이가 들어가서 차감을 하고 구멍을 뚫고 허약을 넣고 꽉
그 우리와 이쪽 남한 쪽은 땅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땅굴도 거기도 직접 가서 파셨습니까? 아 저는 직접 파진 않았는데 네. 대한민국에 오는 땅굴은 매 군단마다 다 팠습니다. 와 엄청 많네. 예전에 예, 예전에 그 68년도 네. 김창봉이 있을 때요. 네. 그때 그분들은 밥 먹고 땅굴 파는 것밖에 행기 없어요.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해.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